2번 잡았습니다. 약간 오른쪽? 건덕을 올라가지 못했죠. 예. 건덕 위에 맞으면 굴러서 홀까지 갈 수 있어요. 4번 아이언. 예. 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홀 주변에 맞으면 저렇게 뒤쪽으로 흘러요. 뒤로 넘어가도 오르막 컷이기 때문에 편합니다. 짧았습니다. 약간 짧았죠. 예. 난이도가 어제 상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티샷으로 공략 드라이버를 잡다가 왼쪽으로 감기는 선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왼쪽 예. 페널티 구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홀에 오면은 와 이것도 오. 그렇죠. 이게 저런 샷들이 감기기 때문에 예. 일단 선수들에게는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평균 타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아슬아슬하게 네. 일단은 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벙커. 어우 좋은데요. 예. 네. 자 여기서 황유민이 타수를 줄이면서 스코어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한번 또 좀 지켜보시고요. 방신실은 조금 더 멀리 티샷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나와 있는 게 9언더를 한 분 또 11언더를 한 분 이런 표수가 나와 있는 거죠. 예. 예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끝난다는 거죠. 2라운드가. 어, 오른쪽으로 좀 밀리는데요. 어? 뭐? 들어갔다. 일단 카트도로 반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산 등성 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일단 그 위치가 굉장히 넓어요. 얼마큼 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언덕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4타를 줄이고 있는 방신실. 오른쪽인데요. 옆에 떨어졌습니다. 페어웨이 중앙으로 잘 넘어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 홀이 평균 타수가 4.12 오타가 나왔고요. 버디가 7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선두 황유민. 오. 아, 유리나 선수보다 더 많이 네. 나왔어요. 지난해 우쳤던 다승왕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렇죠. 포부를 네. 밝혔는데요. 일단 커트라인 안으로는 들어왔어요. 선두 황유민 6번 홀 티샷. 오, 계속 굴러갑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드라이버를 강하게 때리지 않았어요. 예. 그냥 맞히는 정도였는데 이제 드라이버를 가지고도 저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황민 선수가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죠.
지금 거리가 거의 황교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황교수도 많이 굴러갔고 지금 방진 선수는 그냥 떨어져서 조금 간 거리인데 예. 굴러가는 것도 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 왼쪽. 오 페널티 구역이에요. 야. 어제 첫 라운드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벗어나는 샷은 없었었는데. 김현쪽. 9번 아이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우 많이 짧았습니다. 이 홀은 사실 앞쪽에 어프로치도 괜찮아요. 이 컨디션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어제가 특히 좀 많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후 쪽 선수들이. 네. 그리고 그저께 또 비가 또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다음 주에 준비하는 이제 마스터스도 준비를 정말 잘해놨는데 대회 때 날씨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골프장은 드라이버 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이언 샷을 잘하냐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볼. 오. 굉장히 멀리 날아간 것 같습니다. 황민 선수 공이 많이 굴러가는 네. 떨어져서 그러니까 탑 스핀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 홀에서는 왼쪽으로 공이 가서 골프 카트 지붕을 맞았었죠. 네, 왼쪽으로 너무 붙여쳤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네, 지금은 약간 이제 오른쪽 드라이브를 잡지 않았죠. 이 선수들이 어제 오늘 이제 한 주에서 경기를 했지만 내일부터는 이제 성적 순서대로 조평성이 됩니다. 예. 나이샤. 이 선수는 드라이버를 잡았네요. 네. 왼쪽 코너 쪽으로 너무 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 골프 카트길이 있기 때문에 카트길을 맞을 확률이 있어요. 황유민 어 왼쪽을 가리킵니다. 나왔네요. 예. 오. 오. 야.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게 되면 숏컷이에요. 짧게 갈 수가 있는 거리인데 많은 선수들이 왼쪽에 지금 골프 카트길로 붙여 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도 막 나왔네요, 다행히.